해서 좀 영서 쪽에 나왔습니다. 바람은 조금 불고는 있지만 그래도 탐색하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겨울철이라서 뭐 긴 시간 탐색하지 못하지만 해가 비치는 따뜻한 시간만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바로 영춘입니다. 네, 이건 소품인데 형상 속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이 돌은 산 꼭대기에 눈이 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이네요. 조금 파도 있고 결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건 석중석인데 꽃돌 같습니다. 이쪽에서만 나오는 돌인데 네, 색깔도 네, 멋지게 들었네요. 컬러도 멋지게 들고 모양도 좋습니다. 스마 역시 좋고요. 네, 꽃이 아름답게 폈네요. 묵석입니다. 묵석인데 단봉으로 보고요. 또 다른 석질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고요. 또 황토석이 꽃을 피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돌입니다. 네, 이렇게 연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질도 좋고 문양도 멋지게 들었네요. 네, 좋은 돌입니다. 네, 이거는 차돌 석영입니다. 석영인데 곰보가 이렇게 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 눈이 녹아서 흐르는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는 바닥도 좋습니다. 네, 단봉으로 연출하면 멋진 돌이네요. 수마도 좋고 속질도 좋습니다. 이건 우리 한번 쪽시 볼까요? 그냥 좀 살 것 같은데. 네, 머리 적셨더니 폭포도 흐르고요. 여기 물론 깨진 부분도 있지만 폭포도 흐르고 이렇게 보면 또 산수경을 보는 것처럼 설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문양석입니다. 네, 이건 꽃돌입니다. 수마도 좋고요. 모양도 좋고요. 이렇게 연출하면 나름 괜찮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아주 멋들어지게 석영이 붙어 있습니다. 눈으로 연출해도 되는 모양도 좋고 크기도 아주 적당합니다. 예, 소품입니다만 이렇게 연출하면 좋겠습니다. 이 돌은 십자가 모양의 돌이네요. 이렇게 봐도 되고 문양이 아주 뚜렷합니다. 네, 특이점이 없네요.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거는 월석입니다. 월석인데 모양이 나지 않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 돌은 컬러가 너무 이쁘죠. 수마도 좋고 모양도 좋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만 그냥 연출하면 되는 그런 돌인데 어쨌든 문양이 좀 살아야 되는데 문양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것도 꽃돌입니다.
모양도 좋고요. 수마도 좋습니다. 네, 꽃돌입니다. 네, 이게 뒤에 봐도 되고, 이후에는 또 이렇게 또 보면 월 속으로 봐도 되는 그런 돌이네요. 네, 이 돌은 석중석입니다. 보석이 이렇게 한가운데 박혀있네요.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아, 미석인데 수마도 좋고요. 여러가지 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돌이네요. 쓴 돌로 봐도 되고, 네, 이렇게 봐도 단봉의 모양을 하고 있고, 네, 이쪽은 모양이 좀 안 나네요. 아, 여기가 파가 있네. 아, 이렇게 보면 좋은 돌인데 조금 파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거는 원석입니다. 원석인데 조금 한쪽 귀퉁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경치 한번 보시죠. 해는 서산으로 지고 있고요.